자, 그러면 화이트 초코 젤리 점수 추가 리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얘는 진짜 왜 이렇게 버프를 해도 애매하게 버프를 했는지. 화이트 초코 젤리 점수 추가로 버프를 했거든요.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광속 질주시 뭐 추가 뭐 추가 이런 거면 더 좋았을 텐데. 너가 뭐 버프 해봤자일 것 같기는 해. 솔직히 말해서 기본 이속 조합으로 일단 먼저 조져볼게요. 빵! 여기 나오는 이거 있지? 젤리들. 이게 점수예요, 여러분들. 어때요? 이게 점수야. 이런 식으로 내야 되는데. 자, 점수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? 아, 근데 많이 근데 좀 올라가긴 했다. 장족의 발전이다, 이 정도면. 800만 점이 넘었다고? 와, 화초 원래 진짜 점수 내기 개빡셌는데? 빠샤! 빠샤! 얘가 그리고 여러분들 무적 시간이 엄청 짧아요. 나이스. 무적 시간이 짧아가지고 조심해야 돼. 와우, 뭉텅이로 나오는 거 맛있고. 빠샤! 빠샤! 아니 왜 안 뱉어? 와, 개빠르다. 와, 씨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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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런 식으로 내야 되나 점수를? 야, 방금 저 구간 맛있었다? 좋았다. 나이스! 개빨라! 특전사 겹치면 대박이다. 야,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? 보는 맛은 있나요? 와! 야, 얘도 순점이 1억이 치킨에 선달. 아니야, 우리가 어쩌면 이 쿠키에 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거일 수도 있어. 얘도 조금 연구를 한번 해볼까? 이거 화초 때문에 화초 때문에 지금 게이지 색깔이 이래요. 롤케이크. 가자. 화초?
아, 이거 어떻게 쓰지? 이거 좀 제대로 잘 쓰는 방법이 있을까? 어떻게 쓰는 게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? 계속 이렇게 짤 쳐야 되나? 이럴 때는 조금 써주고 능력 짤 치는 게 맞을까 얘들아? 그냥 광속질주로 계속 길게 빼는 게 낫겠지? 거리 늘리면서 아 뭐야 왜 대쉬를 안해 이럴 때는 발동 발동 아 나 오케이 짤 짤 미치겠다 누적 시간도 짧아. 일단 먹고 내려와봐 광속질주. 계속 중간 중간 짤을 쳐야 될지 아니면 그냥 대쉬 길게 빼야 될지 모르겠네. 약간 이럴 때는 좀 대쉬 빼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하거든. 이럴 때 겹칠 때는 좀 이래야 될 것 같아. 뭐야! 오우! 나 위험했다 방금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거대와 짤 거대와 때 이렇게 짤 치는 거야 약간 좀 치고 빠지기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캐릭터 이럴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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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럽다 캐릭터 아 까비 지옥까지 좀 빠르게 달리게 하는 약간 좀 도구 같은 느낌이랄까? 선다리 아, 저거 못 먹어? 많이 아쉬운데? 끝병, 끝병, 끝. 살짝 까비. 아, 근데 모르겠다.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? 화초는. 선달, 잠깐만, 조금만 한번 해볼게. 계속 짤짜리를 해야 되나? 일단은 비타, 비타에다가 그냥 선달, 잠깐만, 맛 좀 볼게. 이 친구 전용 보물도 있거든? 화초 젤리 1000점 추가. 체감하고. 거대와 짤짜리로 조금 먹어보자 주는 기준도 모르겠네
이럴 때 약간 좀 대시 써주고. 아니 이럴 때 대시? 모르겠다 어떻게 써야 될지. 이거를 질주를 계속 해야 될까? 아니 이거 아닌 것 같긴 한. 아, 뭔가 질주가 맞는 것 같은데. 이럴 때 약간 좀 같이 발동해주고. 야 이거 내가 보기엔 그냥 질주가 맞는 것 같아. 짤치는 거 아니야. 아니 보니까 질주가 맞는 것 같아. 모르겠다 씨. 아 이건 좀 연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. 화초는 여러분들 일단은 쓰지 마세요 좀.